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. 저희 너무 이거 이뻐졌죠? 저희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. 네, 저희 포니가 이제 다 도착을 했거든요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일단 오픈할 때 진짜 사용하기 너무 좋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번호를 다 붙였어요. 앞에다가 보기 좋게. 손님 하다가 색깔 찾으려면 이제 어려우니까 진짜 이쁘지 않나요? 이렇게 다 꽂아놓고 렉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옆에는 토니젤로 원 파스텔 계열. 그러니까 없는 색이 없죠. 이렇게 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저는 샵에서 이제 이렇게 다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에 저희 여기는 그전에는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100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티커가 다 나와요.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할수 있게.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T자라고 생겨 있는 애 있죠? T. 포니젤로 여자아이 옆에 T라고 적혀 있는 애들은 약간의 실업 라인이에요.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두께를 줘서 바르셔도 되니까 두께를 줘서 바르면 색깔이 좀더 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풀커버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뭐 약간 시럽 같은 느낌으로 아트를 한다거나 틴트 느낌 같이 낼수 있을 때는 얇게 바르시면 돼요. 그래서 브러쉬 바르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눕혀가지고 브러쉬를 한 45도로 약간 눕혀서 45도보다 좀더 눕혀도 돼요.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두께를 줘서 바르시면은 결안 생기고 바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렉에다가 진열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저는 샵에서 아시죠? 제 요거 아트북 진짜 많이 사가셨거든요. 이거 되게 보기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바로바로 있고 틈에 이렇게 그때안 끼게 정말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해놨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컬러 보고 283번! 그러면 283번을 쭉 하고 찾아서 283번 여기 있네. 요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빠른 시술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해두었습니다. 포니 사신 분들요. 잘 쓰시라고 제가 또 요렇게 한번 올려봐 드려요. 그래서 이쁘게 사용하시고요. 모르시는 점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진열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포니젤로 원두 되게 이쁘니까 같이 잘 사용해보세요.